사실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아이들 얼굴이에요. 애들의 눈동자가 진짜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빛이나 예뻤던 미소, 되게 밝았던 표정, 이렇게 운동장에서 막 달려왔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게 희한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교육 교류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게 된 120일. 짧고도 긴 이야기들이 아홉 분의 선생님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시원하게 그 전에 필리핀을 갔었는데 많이 좀 놀랐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동남아에 대한 생각이 아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까지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편견으로 계속 한다면은 우리가 똑같이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을 받게 되겠다는 생각도 커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컸었죠. 그래서 있는데 마침 기회가 왔고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을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정성은 선생님. 교직의 일상을 깬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설렘과 걱정으로 가득했는지 기억해봅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을 만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캄보디아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첫째 날입니다.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말도 참 많습니다. 캄보디아 도착할 때가 늦은 밤이었는데 프놈펜 공항도 처음 갔던 공항이라서 많이 낯설기는 했는데 바로 그 후에 이제 4개월간 그 학생들을 만나서 그동안 준비했던 걸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첫 활동은 캄보디아 교육 청소년 체육부에서 준비한 현지 적응 연수로 시작되었습니다. 1세기부터 거슬러 올라오는 깊은 역사의 나라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오랜 내전으로 붕괴된 교육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교육 제도는 우리와 같은 633제로 중고등교육 향상 정책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취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수업 기억이 나죠. 그 아이들 모습을 볼 때 아, 나의 중학교 시절 모습을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내 자신의 모습이 투영이 되면서 나를 바라보고 뭐 잘한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던 첫 출근 날이 다가왔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도 인사도 나누고 현지 학교 수업을 참관해 보며 앞으로 진행할 수업을 준비해 봅니다. 캄보디아의 교실 분위기는 같은 듯 어쩐지 낯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목표로 왔던 게 그 전공이 과학이다 보니까 과학실 또는 그 멀티미디어실 하나를 꾸며주고 가고 싶은데 현재 지금 하나 교실이 남게 한다는 게 과학실로 쓰기 힘들 것 같고 지금 현재 목표는 그 교실 멀티미디어실 하나 꾸미고 또 하나는 그 현재 가져온 장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실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애들한테 보일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구하면서 다른 과학교사들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국과 다른 캄보디아 교실 환경은 김미리 선생님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습니다. 참관 수업을 볼 때가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발령을 받고는 그런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막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있는 걸로 끝나서 그냥 교사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은 너무 되게 열심히 그런 장면이 오히려 더 되게 그때는 충격적이었어요. 저 아이들은 어떻게 저렇게 집중을 잘하지? 똑같은 행동을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건데도 거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히 따라하는 거 보고 그게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막상 수업을 하려고 보니까 환경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체계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게 일단 고민이 되고 그리고 약간의 더위와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인지 약간의 더위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고민이 되고, 어쨌든 우리와는 좀 다른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얼마나 이 다양성을 잘 받아들일지 그것도 살짝은 걱정이 돼요. 최세범 선생님은 일반 학교가 아닌 특수학교로 배치되어 보다 그 시작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2학년 다 남자애들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긴 하지만 6학년 정도 나이겠거니 했는데 중고등학생 나이인 거예요. 아니 어쩜 이렇지 했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자기가 나이가 이렇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거에서 되게 낙담하고 실망하고도 한데 뭐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기는 나중에 뭐가 하고 싶다는 꿈이 되게 확실하더라고요. 칭했어요. 그리고 뭘 배우든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배워서 너무 행복하다는 표정. 선생님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처음에는 되게 선복했는데 왜냐면 서로 못 보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근데 점점 이제 저한테 장난도 치고 이제 막 친해졌는데 다시 막 떠난 느낌이었어요. 그때. 애들이 보여주는 그런 친절함, 예의 바름, 그게 서로가 서로한테 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쪽 아이들이 조금 더, 제가 외국인이기도 하지만 제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해 준다 그럴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따뜻함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애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안에 들어있는 어떤 더 좋은 것들을 끌어내주는 역할을 걔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6학년 2반이 너무 고맙거든요. 기억에 많이 남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너무 진지하게 수업을 시작했어요. 너무 진지하게 수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애들이 자기들도 긴장하고 나도 긴장한 상태에 들어가서 수업을 제가 조금 어려운 수업을 하니까 애들도 정확하게 다 못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게 얘들한테 뭔가 좀 수업을 해야 되는데 있었다가 6학년 2반에 들어갈 수업을 했었는데 얘들 반응을 너무 재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가지고 있던 긴장감이 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다시 보게 되고요. 얘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참 많았구나. 그런 생각, 그런 것도 뭐 기억에 남고. 되게 제가 사소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데 엄청 중요한 거. 캄보디아에 가니까 언어가 안 통해서 제가 사실 누군가의 의사나 기분이나 이런 걸 아는 방법이 그 사람의 표정을 살펴보고 눈을 맞추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눈을 맞추고 서로 웃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전부니까 그걸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아이들하고 눈 맞추는 걸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실 되게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말이 통하니까 오히려 다른 데 보면서도 아이랑 대화를 할 때들이 많은 거예요. 뭐 수업 장면에서도 컴퓨터 키면서 애들이 뭐 얘기하면 컴퓨터 키면서 그냥 얘기하고 제 딴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고 한국에 와서 지금 저는 한 학년의 영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나는 친구들 한 176명 정도의 아이들인데 이렇게 기왕이면 조금 수업 템포를 늦게 가더라도 아이들의 얼굴이나 눈을 많이 마주치고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랄까 아이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도 잘 보이는 동시에 아이들도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눈이 마주치면 그게 무서워서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더 잘 바라봐 준다는 그런 장점이 생긴 것 같아요. 캄보디아에 다녀온 후 한국에서 만난 선생님들은 모두 캄보디아에서의 수업을 마치 처음 교단에서 쓸 때와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교사란 무엇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하고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표정을 바라보면서 가르침의 기본이 소통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아까 너무 뻔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교사라면은 그런 쪽에 가서 했던 활동 자체가 굉장히 그게 달달한 거였어요. 진짜 그렇게 내가 뭔가를 애들한테 주고받으면서 뭐 느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없는 거죠. 차별이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다문화에서 얘기하는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차별을 안 두는 그런 걸로서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본분에 대해서 즐거움을 맛봤다는 거는 그거 하나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해도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에 즐겁고 즐거우니까 나도 좋고 그리고 또 새롭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이 좀 괜찮구나라고 느끼는 거. 보람과 함께 고민이 가득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짐이 아쉬운 마음에 아이들이 결국 눈물을 터뜨립니다. 4개월 동안에 4개월이 좀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기도 하고 좀 떠나는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좋지는 못할 때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고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임준목 선생님은 아이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꿈이 무엇인지 늘 물었습니다. 김영훈 선생님은 마지막 날까지도 과학실을 떠나지 못하고 애써 도구들을 정리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건 참 뻔한 스토리 같아도 선생님들 각자가 그린 결말은 조금 다를 겁니다. 내포가 형성되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래도 몸짓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로 학생들하고 교류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되게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내포를 얼른 형성하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이 마음이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냥 저만 이렇게 보기만 해도 괜찮다라고 만족하려고 했거든요. 더 사랑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웃어주는 것도 고맙고 수업 들어주는 것도 고맙고 고맙다? 굿즈란 부족함을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사실을 알게 해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행복하여 참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성실해 있었고요. 그리고 정이 많더라. 아침마다 그 인사하시던 그 빵집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때 나 오기 한 일주일 전인가 만났었는데 생각지도 않은데 뭐 그것이 이제 정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은 그 빵을 하나 사는데 돈을 안 받더라고. 그때 빵을 주려고 그래서 아마 그때 그 임준국 선생님이 우리 간다고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서운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아직도 인정이 많이 살아있는 그런 사회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교직 인생에서 캄보디아에서의 120일은
찰나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소통하며 나누었던 그 순간들과 아이들의 따뜻한 눈빛을 기억하며 우리는 오늘도 교단에 섭니다.